할라등정인시발하니 서천반월 통일출이로다나 이미 답을 백화반발 투견한데 무엇 녹담 오조서리로다나 이미 답을 한라등정 인시발하니 인시의 한라산 오르니 서천반월 통일출이로구나. 서천에는 반월이요 동쪽에는 일출이로다. 백화만발 투견하 한데 투견하와 더불어 온갖 곳 피고지인데 무언 녹담 오조서리로다. 백녹담은 말이 없는데 까마귀도 설법하네. 진양성리의 염기미천이라. 진양성 안에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. 우리 성철 큰스님 법문이 생각납니다.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다. 이 법문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. 목 말라봐야 물 소중한 줄 알고 배가 고파봐야 밥이 소중한 줄 알고 추워봐야 이옷 고마움을 우리가 알듯이 법문도 너무 자주 하면 소중한 줄 모를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큰 중생을 위해서 고구정령 설법하니까 그 제자들이 저 노장 또 잔소리한다고. 부처님 법문도 잔소리라 하는데 항차 스님들이야 막 말할 게 있냔 말이야. 근데 그동안에 공부 많이 했어요? 달리는 말에 재촉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더잘 달리라고.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어떤 법문을 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신도님들 은혜에 보답하고 그 마음으로 또 하던 말또 하고 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법문을 들은 간절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도 법문이라 할 소리에 이미 주장자 소리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걸또 좋아한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달에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치는 법을 이달에는 좀 하고 싶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보시하면서 깨치는 비결이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대마도 가서 아주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. 거기 가서 했던 것을 또 여러분한테 다음 때는 할 거예요. 이게 이제 한 번에 이제 할 텐데 하루 빠지면 안 들기라. 만사 제끼고 꼭 내가 이 법회는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이요. 얻은 바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중생 교화하는 데도 이렇게 참석해 준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으리라고 봐서
또 이게 법문을 하다 보면은 공격 틈이 있습니다. 부처님 말씀에도. 벌써 입 벌리면 개구직착이라. 아, 그런데 그냥 꼬집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안 잡힐 사람이 없어. 법로가 있기 때문에 입 벌리면.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허공처럼 바다처럼 큰 마음에서 받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법문을 그냥 그 간단히 하다 보니까 설명하기 전에 어디 못 알아들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점을 끝끝내 듣고 그걸 잘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달에는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내가 9단계로 나눌 거예요. 9단계로 나는데 우선 이번에는 가장 중심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계행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5등 인생입니다.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5등 인생밖에 아닌 거라. 법을 잘 지키고 계행을 잘 지키고 수행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런 분은 5등이로 봐준단 말이에요. 어째서 5등인가 하는 걸 끝끝내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리라 봐요. 내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어지간하면 내가 이해하도록 내가 할 거예요. 근데 6등으로 딱 벗어지는 사람들 보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. 남의 허물 많이 얘기하고 자기 허물인 건 생각 안 해. 늘 구업을 지어.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. 그리고 이제 거짓말 잘하고 대부분 그런 사람 보면 자기 생각만 해. 거짓말 잘하고 남의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잘못된만 찾는단 말이야. 그 사람은 이제 6등 인생이다 그라. 설사 자기가 아무리 청빈하더라도 남의 단점을 말하고 당점을 지적한 사람은 6등으로 떨어져 버려. 그것이 이제 뒤에는 업이 돼가지고 7등이 될 때는 그 과보를 받게 돼요. 남의 허물을 얘기했던 게 자기가 그 허물을 이걸 당하게 된 거라 입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뭐 사업이 잘안 된다든가 뭐 일이 안 되면 남을 탓해. 너 때문에 그렇다고. 그는 못난 사람으로 전락된다, 그라, 7등은. 그 감정 처리 못 해가지고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아? 국민이 그걸 깨달아야 될 거예요. 귀로는 좀 좋은 소리 들으려다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그냥 화를 내고. 좋은 점도 있어요. 저걸 보고 깨치기도 할 거라. 나는 저리 안 해야 되겠다고. 우리가 자비심으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이 주위에서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든 좋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걸 그럼 자기 그 신세 되어버리면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. 그럼 7등으로 전락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리석어져 가지고 바보가 되면 이제 8등이라 매사에 어두워져. 그래 되면 그래서 9등이 될 때는 이제 패가 망신한 거라 죽어 지옥 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제 영창 가고 자살하고 뭐 그런 불행한 일이 돼. 이한 생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 4등은 어떤 사람이냐? 4등은 벌써 뉘우칠 줄 알아야 돼. 내가 뭘 잘못했는 것을 뉘우칠 줄 모르면 다시는 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그래. 죽어 지옥 가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. 이 부처님 말씀이야. 그걸 참이라고 그래.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러고 사회에서는 뉘우치는 거라. 그럼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. 내가 10가지를 대충 내가 지적할 테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딱안 걸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3배 절을 할 거예요. 첫째, 살생하지 않았는가? 생명을 죽이면 죽어 지옥 가고 자비 종자를 끊어버려. 사람으로 태어나도 명이 짧고 병이 많단 말이요. 난 미워하는 것도 살생이요. 알게 모르게 물한 방울도 구억충 있는데. 살생을 어떻게 안할수 있냔 말이오. 공부 깨치지 않고 그러면 맨날 죽는다. 1찰나에 900생멸이에. 일어났다 꺼졌다. 그걸 참여해야 된단 말이오. 그 다음에 내 아닌 거 훔쳐 문 거. 그거 도적이란 말이오. 그걸 참여해야지. 공짜가 없어. 밥값 안 하고 먹으면 그건 전부 도적이라. 그 다음에 음행. 우리 스님 음행이지만 속인들은 사음이요.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편 넘나다 보고 내 아내 두고 다른 아내 생각하면 그게 전부 음행이라. 엄격히 따지면 좋아한 것다 음행이요.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통하지. 음행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? 좋아하면 전부 음행이니까. 자 혼자
청별하지 마라. 그런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다 죄니까 그걸 참회해야 되고. 그 다음 입으로 네 가지, 내 몸으로 이거 세 가지, 입으로 네 가지는 거짓말하고 망어, 기어 속이고 양설 이랬다 또 두 가지 말하고 악구 아주 독한 말에 이거 참회해야 되고. 욕심내고 응? 썩내고 어리석은 거 분수 밖에 욕심내면 그거는 뭐 부러울 거 없다. 이 그 삼도가 아니요 탐진치가.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썽을 내고 그러면 어리석어지면 이제 그럼 지옥이다 그럼 말할 거 없이.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한번 돌이켜 봐야 할 텐데. 에?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회를 해야 되겠다 그라. 에? 그 영가스님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가 또 비방에 따라가지도 마라. 불로 하늘을 태워서 자기만 그 곤곤하게 만들어. 불로 하늘 태워봐 타냐 말이오. 그럼 나무 비방해서도 안 되지만 비방한다고 썽을 내고 어? 또 거기에서 그냥 따지고 시비하고 재판하고 그러지 마라고 말이오. 불로 하늘 태우면 타지냐 말이오. 저만 필요하지.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전부 시비에 끄달리게 돼 있단 말이오. 누가 나쁜 소리 한다고 성을 낸다든가 이 귀 잘못하면 큰일 나고 말 잘못해도 신세 막죠. 그러니까 팔풍오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지. 공부 안 하면 전부 끄달리게 돼 있다. 그래서 저 김비성은 회장 쫙 놔버려.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얼른 뉘우쳐서 좋은 일 한 것 보니까 우리 국민도 달라진대. 그게 나무 일이 아니단 말이야. 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자비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라. 그래서 국민을 나는 크게 깨우쳐줬다. 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단 말이야. 지난번에 내가 병원에 가지 마라 한 적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앞뒷말 싹 빼버리고 그걸 오해받은 것을 내가 지금 풀어주려고 그래. 그 병원에 가지 마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야. 여기 이제 이게 설명하려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반론을 제기한 분 말에 의하면 일찍 병을 발견해야 조기에 치료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고생도 안 할 텐데 병을 키워서 치료하면 안 되지 않냐 말이오. 그 말이 참 옳은 말씀이라. 병을 키워서 저 고치려고 하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. 나는 그 병을 키워서 고치란 소리 아니여. 병을 조기에 고치라고 말이라. 그런데 진짜 병은 그 병이 본래 없어. 병 없는 이치를 알면 얼마나 좋은데 병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병원을 찾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이오. 병이 없어요. 그런데 그걸 잘 안 믿어질 거예요. 예? 그래서 조기 치료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병인가 한 걸 봐야 될 거 아니오? 병도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육체적 병과 정신적 병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육체만 생각하는데 이 육체는 옷과 같고 집과 같대. 아무리 옷이 좋아도 집만 갖지 못하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 몸뚱아리만 갖지 못해. 아무리 몸뚱아리 소중해도 내 마음만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. 여러분 기분 나쁘면 살기 싫어. 칠푼이 되면 사나 마나 완전 떠나면 시체다. 그래 우리 정신이 소중한 거 그건 뭐 말할 거 더 안 해도 다 할 거 아니야. 여러분 이 옷이 소중해요 집이 소중해. 집이 소중해요? 몸뚱아리가 소중해? 내 몸이 소중해요? 마음이 소중해? 적어도 여기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짐승도요 미워하면 먹도 안 하구만. 그래서 정신이 소중한 알겠지? 그러면 이 정신, 이 마음을 치료해야 된단 말이야.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병이다. 일념불생이면 만법 무구로다.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.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는 이치가 있다니까.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허물이요. 그런데 이 한 생각 안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한 생각도 안 이렇게 하겠나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불하고 참선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수행하는데 어쨌든 마음병이 혹시 들었는데 의사한테 진찰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? 에? 그 누가 고쳐야 돼? 그거 고치려고 온 거 아니요?
그러니까 조기 치료라. 그냥 이게 참선해서 한 생각도 안 일어나면 그냥 병이 싹 없어진다. 이게 무생각, 걱정, 근심 놔버리면 그냥 병이 없어져 버려. 그거 들고 댕겨봐. 분하고 그렇지. 분한 생각 다 하고 무심해 들어보면 그냥 아주 그냥 놈도 가볍고 좋다. 걱정, 근심 싹 놔버려서, 예. 네. 그리고 이제 조기 치료하라고 지금 우리 법문한 거요. 그러면 육체는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이냐? 육체가. 그런데 의사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. 가만히 생각해 보면. 아무리 점을 잘해도 점쟁이가 나보다 더 잘 못하고,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더라도 내 몸뚱아리는 내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잘 알아. 그래요, 안 그래? 그러니까 내가 내 병 고치면 알아. 내가 뭐 때문에 병이 났는가 그 원인을 알면 안단 말이오. 너무 지금 운동을 많이 해서 병이 났으면 쉬어주면 될 거 아니오. 계속 쉬면 병이 났으면 운동해주면 되고,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 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? 처음부터는 조심해서 좀 그 참고 하지. 어떤 사람은 음식 많이 먹었다고 소화제 먹고,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. 그리고 음식 많이 먹었다고 어슴 소화되라고 펄떡펄떡 뛰다는 그냥 죽고 막. 음식 먹자 펄떡펄떡 뛰어놓으면 그 터져버리지 말할 게 있냔 말이요. 그러니까 운동도 음식 먹고 바로 심하게 하면 안 된다, 그 말이요. 알았죠? 그러면 지혜를 알아야지. 근데 의사한테 가서 맨날 내 병 고쳐주라고 되겠어? 그리고 또 부모가 준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오래 잘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몸뚱아리 옷이라고 생각한다면. 근데 혹시 그 오물이 묻었으면 내가 스스로 빨 수 있으면 빨아야 될 건데, 조금만 묻으면 세탁소에서 맡기면 쓰겠냔 말이요. 또 안 째지도록 잘해야 되는 째졌으면 내가 안 깊다가 안 되면은 맡길 수 있어 전문가한테. 근데 울고 불고 맡겼어야 되냔 말이야. 아이고 내 옷 더럽혀졌다고 막 울고, 에이? 그 암 걸렸다고, 또 암이 그 아무것도 있는데 암 걸렸다고 울고 불고 하고.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말이야. 내 말인지 알겠지? 예. 내 스스로 그런 하도 안 되면 가서 맡겨. 병원에 내가 가지 말한 게 아니에요. 그런데 병원에 꼭 가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뭐가 좋냐? 병원에 가면 아주 선량해져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따로 없더라고. 이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구만. 성질 잘 내고 이런 사람 병원에 가면 아주 착해져요.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잘 낸 사람 병원에 자주 가라고. 병 들으면 사람 성질 못 내고 막 죽을까 봐 겸손해지고. 돈 많은 사람들 병원에 갖다 주면 착해져요. 약 먹으면 순해져. 그런데 효대 그 약대 교수면서 약학 박사인데 그분이 늘 법회오던 교수였고 막 자기는 약을 안 먹는다고 그래.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, 아 위장약 먹으면 간이 나빠지고 간약 먹으면 뭐 폐가 나빠지든지 오장 어느 한 곳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그걸 내가 알고 어떻게 먹겠냐고요. 그리고 마이싱 하나 먹으면 병 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 먹고 병 나면 영원히 병이 났냐면 또 생겨요. 그럼 뒤에는 두 개 먹어야 세 개 먹어야 약 중독이 걸려가지고 사람 폐인 돼버려. 어? 아니 대충 병 안 걸리도록 나는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혹 병이 걸렸으면 참고 수행을 삼아. 어? 병으로 야약을 삼으라고 안 했어? 참을성이 그리 없고 조금만 그냥 병원에 가려고 하고 의사 고단하게 만들지 마란 말이요. 내 법문 잘못 들으면 의사들이 나를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겠더라니까. 어떤 의사는 하도 친절하게 잘해서 그냥 되게 그 의사를 모았더니 얼마나 삐쳐버렸든지 나 그 사람 한번 풀으려고 한참 걸렸구만. 다른 병은 다 됐는데 이빨이 안 돼. 그래 치과를 갔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냥 의지 안 하려고 막 자기 친구하고 카나다 뭐 친구까지 왔는데 막 부인까지 있는데 망신을 얼마나 줬던지 막. 그래서 내가 벌금 톡톡이 냈구만. 나는 그 의지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, 사실은. 내가 심으로 하다. 그러다가 간호사한테 내가 깨달았다니까. 참 그 간호사가 친절하게 일러줘. 아무리 양치질 잘해봐야 스님 안 됩니다. 이 속에 음식물이 끼면 그러하니 그걸 뽑는 법을 일러줘. 그래서 참 간호사가 내 진짜 나한테는 의사구나. 아,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빨이 영 좋더라니까. 여러분도 그래서 몸 한 구석구석에 자기 관리 잘하자고 말이요. 병 나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. 알았죠? 예. 네. 음식도 너무 과식하지 말고 음식도 잡수고 바로 공부하지 말고 병을 탈수심 안 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좋은 일 하면 병이 또 안 생겨요. 나쁜 일 하면 살기도 싫구만. 그래서 우선은 참회하는 건 4등이요. 그럼 3등은 어떤 사람이냐? 감사한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.
매사에 감사하란 말이야, 감사해. 불평하지 말고. 불평한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구만. 무슨 놈은 그렇게 불평이 많네. 그런 사람 보면 얼굴이 더 빠져요.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? 예? 끝이 없다, 욕심이. 예? 그런 사람 불행해요.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, 예? 농부한테 고맙고, 옷을 입을 때도 배짜는 사람한테 고맙고, 이 집, 이 얼마, 이 목수 한번 그 일한 거 보라고 얼마나 힘든가. 그분한테 고맙고, 물을 먹을 때도 물 자체도 고맙고, 밥 자체도 고맙고, 고맙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. 근데 부모한테 불평하고, 뭐, 누구 탓이고, 정치가 불평하고. 그럼 못난 사람이단 말이오. 간 것마디 주인이 되고, 매사에 감사해 보세요. 공부가 저절로 된다. 다 좋아해. 절에 들어와서도 음식 탓한 사람 봤다니까, 세상에. 예? 우리가 음식 먹으려고 절에 들어왔냐 말이야. 예전에 내가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인데, 상판에 앉은 입성 스님이 세상 그 음식 타령하더라니까. 너무 하긴 했어. 맨날 깍두기만 올라오더라고. 김치 깍두기. 아, 그래. 이게 불평하길래. 아이, 상판에 앉아서 음식 타령해야 되겠냐. 그래. 우리가 못 먹고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냐. 그래. 나이 그때 내 27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상판에 앉아서 그 스님 날 되게 미워했을 게구만. 그래 놓고는 가서 후원에 가서, 아니, 기왕 해줄 김에 좀 잘해주면 안 되겠습니까? 그땐 생각이 납니다. 우리는 그 어렸을 때요, 쌀밥도 못 먹었구만. 여러분, 그 맨밥만 먹어도, 그거는 감지 덕지요. 이 고슬밥이라고 해서 주먹밥 주면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, 에? 과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 살았지 않아? 더구나 나는 귀향살이 간 섬에 태어나다 보니 논도 없어요. 보리밥 요새 좋은데 그것도 좋은 줄 몰랐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역하고 고기 마른 고기 갖고 저 진도 섬으로 이제 아버지 뒤따라서 이제 그 쌀 바꾸려고 이 집 저 집 가는데 열 집 가면 한 집 바꿔줘요. 근데 그때는 옛날에 비포장 아니요? 근데 그 돌을 그 치고 가더라고 아버지가. 아니, 아버지, 그냥 가지고, 뭐 때문에 그, 돌을 칩니까? 그랬더니, 여봐라, 오고 가는 사람들, 잘못하면 넘어질까, 이거. 나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, 잘 살고, 가난하고, 그 사람이 착한 게, 그 기준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나는 느껴요. 더구나 잘 살면 넉넉하지 않아? 근데 그렇게 가난해도,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더라니까. 그게 나는 가정교육이라고 봅니다. 여러분, 그 어린 아이도, 우리 아버지가, 지금 생각하면,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한없이 나요. 정말로 이래서 내가 이 집안에 다시 태어났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.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니까. 에?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 생일 때나 제사상에 물 떠놓고 조상할 때 빌 때 우리 손자 어디 가면 남은 눈에 꽃으로 보이라고. 내가 어떻게 하면 꽃은 좋은 거 아니요? 좋게 보이려면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어, 어린 나이에도. 우리가 어디 가나 남의 지탄을 받아도 되냔 말이오. 에? 그래서 간 것마디 여러분은 연꽃이 되고, 에? 소금이 되고, 등불이 되는 그런 분이 된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선진국이 될거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어.